패션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드슬래시 시간입니다. 패션 현직자들이 패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런 후기를 뭔가 썰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즌을 얼마나 하셨나요? 8년 하반기 준비해서 후반기에 바로 합격을 해서 9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 한 번에 지신 거예요? 한 번에. 학교 막학기 다니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바로 취직을. 아, 한 번에? 한 번에요? 한 번에. 자, 원큐 혹시 현재 씨도 한 번 원큐인가요? 저만 두 번? 각자 패션이랑 백화점이나 홈쇼핑 이런 유통 쪽 대기업을 몇 개씩 지원하셨는지? 10개. 10개. 10개 지원해서 4개 합격. 40% 타율 나누는. 자소서를 총 3개를 썼고, 네, 그 중에서 자소서 지원 2개. 저는 이제 유일하게 2번 했잖아요. 한 6-7 군데? 패션 대기업은 저기 신세계 쪽 빼고는 다 되긴 했어요. 그럼 각자 패션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경험들을 해오셨는지? 되게 이런저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되게 잠깐잠깐 그냥 뭐 포토그래퍼나 도슨트. 공연의상 팀도 일을 했었고요. 친구도 이제 동대문에서 쇼핑몰 하는 거 도우면서 같이 일도 하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도 해보고 재밌어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런 경험들이 사실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일단은 1학년 때부터 좀 좋아서 외부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부메랑이 의도치 않게 와서 결국은 제가 어딘가에 취업을 할 때 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있더라고요. 최저 스펙이라고 하죠? 뭐 영어 점수, 학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고 내가 거기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중에 패션 취업을 하고 싶고 패션을 좋아하신다면은 기왕이면 관련된 일, 관련된 경험 해보시면은 본인도 즐겁고 결국엔 나중에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지원해서 해보시는 거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저는 원래 옷을 조금 좋아했어서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H&M 처음에 1년 넘게 백화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현진 매장에서 한 3년 좀 넘게 경험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옷을 하기로 시작을 한 거? 여러 가지 유통 구조를 다 경험을 해보자. 대기업에서 상호보조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해보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궁금했고 염두에 두고 일을 하니까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나중에는 장점이 되지 않았나? 남이 봤을 때 와 얘는 진짜 옷을 진짜 개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보이게끔 된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들을 때 뭐 현장 경험이나 인턴 이런 거 해보면 좋다고 해가지고 저학년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여유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형 편집샵에서도 근무해보고 스파브랜드 뭐 가두점에서도 해보고 인샵에서 해보고 백화점 패션 대기업에서 기획팀에서 이제 인턴도 해봤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쓸 때 유통 채널들을 다 경험해봤다. 사실 그 중에 한 달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짧게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자소서 스펙 쓸 때 한 달짜리 아르바이트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약간 고민하지 않았어? 궁금할 수 있지. 한 달 이런 거는 경험란에다 적지 않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유통을 경험해봤다 이럴 때 자소서에 쓸만하면 녹이는 정도? 이 항목으로 면접까지 가는 거잖아. 결국에는 자소서에 어떤 스토리를 다이식 시친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걸 고민을 하신다면 경험 쪽에 녹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자소서까지 쓰는 단계죠? 자신만의 노하우?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소서 질문, 그리고 면접 질문. 왜 패션 기업에 지원하셨어요? 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왜 MD가 되고 싶으세요? 패션 기업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 질문들 다 똑같은 한 가지 대답으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상황에 맞게 이 질문들을 유형화시켜서 유형에 맞는 답변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제되는 게 첫 번째로 질문을 유형화시키는 것. 두 번째로 내 경험을 유형화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제가 도슨트를 했었다고 말씀드리는데 도슨트 하나 가본 가지고 제가 표출할 수 있는 제 장점들, 자신감, PPT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 경험에서 시작을 해서 내 경험에서 어떤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그 값과 아까 카테고리화 시킨 질문을 매칭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자소서는 물론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수정을 하면 고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면접에 가서까지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되게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경험을 먼저 잘 정리해보시는 거 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저만의 필살기라고 할까요? 필살기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직무 관련 질문이 나올 때는 이 경험을 끌어다 쓰고 회사 지원 동기가 나왔을 때는 B라는 경험을 끌어다 쓰고 뭐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카테고리와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질문 되게 취준생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패션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를 예로 들 수는 없고, 왜냐면 다, 그치, 다 전공자에다가 전공 아니더라도 경험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회사 동기들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다도 아니고 있긴 해요. 전공 아닌 사람들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전공 아니면서 이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한 뭐 10명 있으면 2명? 3명? 근데 다 직무가 확실히 상품 기획이나 디자인 쪽은 아니고 영업인 거죠. 나 같은 경우는 내 주위 사람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비전공자고 절반 정도가 비경험자. 심지어 경험도 없고. 앞에 패션만 붙었을 뿐이지 내가 제조업에 대해 알고 있고 내가 유통업에 대해 알고 있으면 패션은 좀 잘 몰라도 구조가 같다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더 그 산업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패션 경험이 없다 해서 입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그냥 다 지원하세요. 취준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이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 진짜 깊이 했으면 하는 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왜냐면 내가 했거든 그거를. 너무 여러 개를 쓰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천하고 싶어요. 뭐 개 중에는 이러신 분들도 있어. 내가 타율이 예를 들면 20%면 나올 것 같아, 100개 써 그러면 20개 붙겠지 라고 단순 계산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자소서를 많이 붙는 싸움이 아니라 총알은 하나여도 돼요. 그 총알을 딱 쏘아가지고 합격까지 가면 되는 게임이잖아. 결국에는 면접까지 클리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쓴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면접 가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그렇게 여러 개로 양치기를 하려면은 기업 분석도 시간을 많이 못 들이잖아. 이 지향을 하면은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패션 업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고 싶은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거를 사이드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강점도 있고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절대 갇혀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자소서를 쓰고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본인이 본인 스토리에 충실하게 되거든요. 맞아. 공감. 그거를 무조건 제 3자의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창피하다? 창피한 것보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더 창피해요. 친구한테 보여주고 같이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이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잘 썼네 이런 말하는 친구보다는 그냥 개인 의견이라도 이거는 좀 이럴 것 같은데 저건 저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훨씬 하기 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다 보면 우울하거나 이런 것 좀 덜해지고. 맞아.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카페 있잖아요. 취업 관련 큰 카페 두 개 있는데 네. 저도 옛날에 거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 푸시고 뭐 비슷한 분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거. 거기에 올라온 이야기들과 사실 실제 취업을 하고서 겪어본 이야기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믿지 않으시는, 저희가 하는 얘기도 믿지 않으시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타율이 낮은 사람도 하다못해 본인이 또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현재 형도 처음에 경험해봤을 텐데 첫 자소서를 썼을 때 형한테 보여줬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 좀 세게 말해야 될지 그냥 말해야 될지 좀 고민이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존나 못 썼거든? 이런 말인데, 솔직히 처음에 들으면 상처라기보다는 기분이 좋진 않잖아. 이게 형한테 나쁜 감정이라기보다 몇 같을 수 있지. 열심히 쓴 거에 대한 평가니까. 근데 처음에 한 대 맞아야지 이게 고쳐지고. 맞아. 그냥 계속 혼자 하다 보면 그냥 혼자 하는 대로 가는 거야. 남이 하던 것도 되게 많이 보다 보면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정리랑 뭔가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글을 진짜 잘 쓰는 사람. 간결해. 문단 구성이 딱딱이야. 진짜 잘 쓰는 사람. 유형이 스토리를 되게 잘 짜는 사람도 있고 정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건 뭐 본인 취향대로 딱 그런 거 보면서 참고하면 진짜 좋은 거 같아. 선배분들한테 도움 요청 많이 하시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친한 선배가 없다 너무 힘들다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있잖아. 이메일로? 눈 딱 감고 한번 연락하시는 분 계시면, 왜냐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더 많은 걸 알게 되신 분들이고 현직자분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취준을 하시는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메일을 와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진짜 열심히 봐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 실제로 많이 해주죠. 많이 봐주기도 했고. 인싸신가 보네요. 했는데요. 아 물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띠 붙어놓고 연락 씹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 손절한 사람이 몇 명 생겼죠. 손절라 있다. 자소서를 쓸 때 꼭 정답만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회사가 보든 누가 보든 다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답변에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만 쓰면은 그거는 되게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꼭 아 이게 맞을까? 이렇게 써도 될까?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자기가 믿음이 있고 논리만 확실하면은 충분히 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하겠지만 보통은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해가지고 회사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자폐화를 열거나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코엑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가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꼭 가봐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인사팀에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아, 맞아.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하고 이런 거 혼자 끙끙 앓고 뭐 카페에 검색하고 이런 백날 이런 것보다 한번 가서 얘기해보고 또 회사 분위기도 좀 느껴지거든요. 가보면 실제로 인사팀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분명 눈여겨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야 되는 게 회사도 숙제예요. 거기 안에서 자기가 보석을 하나 발견했다 했을 때 절대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학점이 2점 되고요. 제가 패션 대기업과 유통사를 3개밖에 쓰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도 낮은 학점 커트라인이 어학 성적을 가지고 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패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를 써서 이제 두 군데가 최종 면접까지 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왔을 때 어쨌건 제가 제 논리를 가지고 제 얘기를 풀어낼 능력만 있으면은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아직 열려있는 문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코로나 치고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물론 하반기 공채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다음에 저희가 또 면접 후기나 또 이런 컨텐츠도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힘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너무 좋은 마무리였어.